안녕하세요. 불투명인 강준입니다. 오늘은 또 요때쯤 되면은 조금 겉절이도 먹고 싶고 할때 이렇게 겉절이 한 포기 정도만 맛있게 담아서 담아보겠습니다. 오늘 겉절이를 한다고 그랬죠? 그러게 요즘에 보면 배추가 다 까져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게 많아요. 근데 이렇게 검은 점이 있는 게좀 많거든요. 그래서 잘 골라서 이렇게 보시고, 이렇게, 이런 게좀 많이 있어요. 왜냐하면, 이제, 날이 기호도 그렇고, 날도 더웠고 하니까, 이런 거를 좀 이렇게 조심하셔서, 저도 사서 이렇게, 이 배추 속은 아무도 모르잖아요. 근데 이런 거, 이런 게 이렇게 걸리면, 이렇게 조금 골치가 아프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걸 이렇게 띄어가지고, 한번, 이게 한 폭이에요. 그리고 한 폭이면, 이거는 큰 배추가 아니기 때문에, 한, 소금 한 세, 저기, 반 컵에 물세컵 정도 잡고 줄 풀어가지고 이렇게 그냥 국물에다만 절이세요. 물에다만, 소금물에다만. 왜냐면 여기 소금이 쪄지면 너무 요새 배추들이 막, 이게 두께도 막 얇아지고 막 하는 배추라서 너무 짜면은 이게 겉절이는 맛이 없거든요. 그래서 오늘은 지금 먹고 싶어 할그 겉절이를 지금 제가 양념을 해보겠습니다. 근데 이거 절이는 거는 한 3, 4시간 정도만 절이시면 돼요. 그거 소금물에다. 그래가지고 깨끗이 한 서너 번 씻어서 이게 물 빼갖고 온 거니까 그렇게 막 겉절이니까 너무 배추김치 같이 야들야들하게 안 절여져도 돼요. 반 정도만 절여지면 딱 씻어서 이렇게 물 빼시면 됩니다. 그럼 이제 오늘은 좀 토화젓을 넣고 겉절이를 해보려고 그래요. 그래서 이 고추는 여기에 지금 고추에 그 마른 홍고추 담가 가지고 12개 갈고 물은 반컵 넣고요. 밥두 숟갈 넣고 마늘 통마늘 두통 넣었어요. 넣어 갖고 이렇게 갈으니까 이렇게 딱한한컵반 정도 요 양념이 되는데 여기에다 이제 양념을 제가 하겠습니다. 요 토화젓 이 겉절이 같은 거는 풀을 너무 많이 넣으시면 안 돼요. 요거는 지금 토화젓인데 이렇게 한 폭이니까 두 큰술만 넣으시고 고춧가루는 저는 지금 한 큰술 한반 정도만 넣을게요. 왜냐하면 요 겉절이는 또 너무 허해도 맛이 없으니까. 겉절이는 빨갛게 묻어야 돼요. 그래서 내가 왜 여기에다 지금 찹쌀풀 같은 거를 안 넣고 밥 위로 매밥을 넣냐면요. 우리 먹는 밥을 갈았거든요. 같이 찹쌀을 풀을 쓰면은 겉절이에는 이게 삭으면 물이 좀 많이 나와요.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밥 위로 넣었으니까 겉절이 같은 거는 좀한몇끼 먹고 싶다 그러시면 찹쌀가루, 찹쌀풀 같은 거 넣으시면 이게 삭아갖고 김치가 빨리 익어서 안 돼요. 그래서 그런 거할 때는 이렇게 그냥 밥 있으면 조금 믹서에다 고추 갈때 같이 갈아서 쓰시고 요 김치에는 너무 여러 가지가 들어가면 익었을 때는 맛이 좀 그래요. 그래서 저는 항상 이제 그런 거 주의로 많이 하는데, 지금 이렇게 보시면, 무도, 이게 150g이에요. 무 채가 150g인데, 살짝 소금에 절여서 꼭 짜가지고 왔어요. 예, 겉절이니까 좀 들어가라고. 그리고 요는 쪽파, 한옥 정도, 한옥콤 정도 넣으시고. 네, 이렇게 해서, 벌써, 양념이 다 됐어요. 근데 여기에 간이 뭐가 필요하냐? 나는 토화젓 두 개를 넣었는데도 또 요게 싱거울 것 같지? 싱거울 것 같으면 요 액젓을 추가로 이렇게 한 큰술 정도만 넣으세요. 저는 맨손으로 하겠습니다. 단 거를 넣고 싶다 그러시면
뭐 설탕 해주시면 설탕을 드시고, 저는 통아저씨 맛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들쩍지근한 거 싫어서 그냥 간간하게 꼭 깔끔한 맛을 하기 위해서 단걸안 넣겠습니다. 뭐 과일도 안 들어가고 아무것도 안 들어갔어요. 그러면 요게 지금 절여진 거니까 여기에다 놓고 이제 겉절이니까 이걸 잘라서 무치면 더 먹기는 좋은데 이게 조금 뒀다가 익으면 요거를 겉절이는 더 맛이 간이 이게 잘 들어서 그런가 별로 그렇게 간이 맛있지가 않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잡술 때 조그만 거 한쪽 갖다 놓고 똑 잘라서 이렇게 잡수셔도 아주 좋아요. 저도 요 마트에서 간단하게 먹고 싶어서 요 마트에서 샀거든요. 그래가지고 발갛게 빨갛게 묻혀서 요런 것도 하나도 버리시지만 안 돼요. 저는 여기서 나온 거 지금 여기에다가 조물조물해서 요거를 좀 넣을게요. 왜냐하면 간도 좀 맞춰주고 네, 무채도 좀 이렇게 넉넉히 드시고 이건 하얀 게 없이 생 걸로 먹을 거니까는 쫙 해서 이렇게 양념 안 떨어지게 이렇게 동글동글 뭉치세요. 겉절이는 물이 생기면 겉절이가 아니에요. 물에 안 생겨야 겉절이지 생기면 이 양념이 다 시커내려 가가지고 이렇게 해서 요물 하나도 여기에 빠짐없이 이렇게 대신 여기가 이 무채 같은 게 많이 들어가야지 좀 맛있어요. 요 양념 요 이게 쏟아지지 않게 딱 이렇게 해서 한 끼에 하나씩 뜯어서 잡수실 때는 통깨전 뿌리시고 이건 우리 속눈썹이 이렇게 많이 묻히는 건데, 그 대신 이 속에 이 무채를 좀 듬뿍듬뿍 넣으셔야 돼요. 그것도 요거 씹히는 것도 맛있거든요. 예, 토아저씨 들어가서 아주 깔끔한 맛이요. 정말 너무 맛있어요. 예, 토아저씨 좀 엄마들은 사서 하셔야 되니까는 고기는 뭐 사서 하셔도 가끔 아, 젓갈 냄새보다 토아전 냄새는 그게 민물 고기라 인체 우리들한테도 이익이 너무 좋은 영양분이 많이 있는 건데 너무 비싸니까 아까워서 못 먹는데. 이렇게 한 번씩 더 먹고 싶을 때 이렇게 해서 겉절이로 잡수시면 아주 훌륭하답니다.
해서 딱, 안 쏟아지게, 이걸로 감고요. 지금 무칠 때는 머리 뚝 잘라가지고 통깨 좀 살짝 뿌려서 드시면 아주 맛있어요. 이렇게 해서 완성이 다 됐습니다.